얘는 문제열로 받을게요. 퍼센테스로 받는데. 2열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독사에서 학번 학번은 아이디에다 저장합니다. 근데 여기 이게 스퀘어 버전에는 얘가 숫자를 써주게 돼요. 나중에 씁시다. 세 번째 복사에서 이름 메인이라는 것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학번 홍길동 이렇게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하나 더 만들어요. 문자 하나의 문자열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S라는 거를 좀 크게 만들고 30개짜리로 만들어서 S에다가 합치겠습니다. 스트링 캣 합치는데 어떻게 합치나 S에다가 학년 2열을 합치고 1, 이게 2어가 1이에요. 1, 1. 그러니까 여기다가 학년이라고 또 써줘야 되죠. S, S, S의 상수로 학년. 하고 약간 띄우는 것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학번을 쓰라고 되어 있으니까 스트링 캣 S에다가 아이디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학번 다음에 한 글자를 띄워야 되니까 스트링 캣 인더바이스 S에다가 한 칸 빈 공백 하나를 합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합쳐주면 되죠. 스트링 캣 인더바이스 네임을 합쳐줍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퍼센테스 S를 출력하면 되겠습니다. 1, 학년 한 칸 두고 학번 한 칸 두고 이런 이렇게 하나로 S에다가 다 합쳐줬죠. 30개가 있잖아요. 30개가 좀 모자랄 수 있으니까 좀 여유있게 50개 이렇게 쓰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0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이거 안 써주면 이러거나 이 스캔앱도 언더바이스 뭐 문자를 읽을 때는 그 배열의 크기를 써줘야 돼. 에다가 S에 2어를 합쳐주려면 S도 넓은 자로 끝나야 되고 2어도 넓은 자로 끝나야 되는데 퍼센트를 S로 읽으니까 넓은 자로 끝나 있어요. 근데 S는 초기화 시켰으니까 얘는 S는 넓은 자로 끝나 있지 않죠. 그래서 여기를 넓은 자를 하나 넣어줍니다. 넓은 자로 초기화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는 문자를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이렇게 제가 너무 넓은 자 썼습니다. 1학년 2학년으로 공부를 프로그램은 이렇게 그 띄어쓰기나 뭐 줄 바꿈이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아요. 파이썬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서 한 화면을 볼 수 있게끔 만들었고 중요한 건 이게 S가 S에다가 뭐를 합쳐주려고 하면 S도 넓은 자로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넓은 자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2열을 받아서 합쳐주고 학년이라는 글자를 합쳐주고 학번을 받아서 합쳐주고 중간을 합쳐주고 이름을 받아서 합쳐주고 이렇게 하면 S에 1학년 학번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